원주 기업 도시의 공장 신축 현장에서 철근 골조가 무너졌습니다. 골조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8m 아래로 떨어져서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공장 신축 현장의 H빔이 시멘트 구조물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음새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가 흥건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H빔 구조물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인부 10명이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 벽면에 접지돼 있어야 할 H빔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당시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 10명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팔이 골절된 59살 이모 씨 등 6명이 다쳐 119 구급대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안전장구는 착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추락방지 안전망이나 로프 등 안전구조물은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좀 평판이니까 추락방지를 어디다가 매달 데가 없지. 경찰은 철근을 옹벽에 연결하는 공사 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무게를 지탱하는 부품에 하자가 있었던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관련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는지 사고 현장에 대한 산업 안전 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